자, 내용 일치 문장은 쉽지? 그래, 안 그래? 여기도 분사 구문이 몇 개 나와 있어. 자, 에버그린이 뭐니? 에버그린. 상록수죠? 상록수가 뭐야? 사철 내내 푸른 게 상록수죠? 자, 조슈아트리라는 게 우리나라 소나무처럼 사시사철 푸르다는 거야. 에버그린. 이해됩니까? 막 영상 찍는데 화장실 내려가고 차 경적 울리고, 그죠? 이쪽에서 발 만지고 있고, 그죠? 자, 얼굴 표정들 다양하고요, 그죠? 자, 상록수라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아, 많은 잎들이 있고요, 뾰족한 잎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줄기의 끝에, 나무 잎의 끝에가 이렇더라, 이거지. 설명이 나온 거지. 그럼 여기 봐. 넘버러스 형용사고요. 샵 포인트도 형용사야. 이런 잎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봐. 샵 다음에 포인팅이야. 이거 뭐야? 포인티드야. 알겠어요? End of the their branches. 가지의 끝에가 이렇게 있더라. 자, 설명 나온 거죠? The unique appearance of the Joshua trees. 자, 이것의 모양새는 make it very desirable decoration. 자, 그것을 매우 어떻게 매력적인 장식용으로 만들 수 있다 이거죠. 자, 이 그것은 뭡니까? 조슈아 트리지. 자, 이해되니? 자, 이건 주어고 이건 동사고. 자, make 다음에 is 나오면 그냥 감옥적인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감옥적이 아니야, 그죠? 나무를 굉장히 매력적인 장식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5형식. 자.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자 많은 조슈아 트리들이 어떻게 dug up, dug은 어떻게 뽑히다죠? dig가 어떻게 dig는 어떻게 자 그저 dig up 심던데 심어진 게 뽑히는 거죠? dig up. dig가 뭐예요? 파다. 파다. 알겠죠? 파여쳐진다 이거죠. 알겠어요? 자 dig의 과거가 뭐야? 과거 분사가 dung이죠? dug up. 자,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도시에 심어집니다. 자, 해석 잘 하세요. 조슈아 트리들이 어떻게? 뽑혀지고요. 여긴 투부정사야. be plant, 동사지. 투를 써서 지금 뭐야? 투부정사를 만든 거야. 그지? 자, 뽑히고 나서 결과 도시에 심어지더라 이거야. 이해되니? despite는 품사고 뭐라 있어? 전치사죠? 뭔 마음에도 불구하고? low rate of survival, 생존율이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까지요. despite 품사주의 언제? 자, removed and then planted in other place, 다른 장소에 심어졌을 때는 굉장히 생존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막 뽑아가서 막 심더라 이거지. 자, 여기 봐. 자, 그들 자 여기 뭐야, 이 식물들이 제거되는 거죠. 그리고 옮겨 심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태야 지금? 수동태야. 분사구문의 수동태 알겠지? 주의. 자, 옛날에 원주민들은 자, roasted 구워 먹었고요. 자, ate their flower bud. 그들의 어떻게 새싹을 어떻게 요리해 먹었다 이거죠. 그리고 young seed were eaten. 자, 어린 씨앗들은 rose were cooked. 자, 생으로 먹여졌고요. 또는 요리되었습니다. alcoholic drinks were made. 또 술도 만들어졌다 이거죠. from the flower. 꽃으로 술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꽃을 담은 것처럼. but Joshua trees are harder to eat. 자, 먹기 편하다 좋지 않다? 좋지 않습니다. by today's standard. 오늘날 우리가 먹을 때는 옛날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이런 거 먹었는데 지금은 별로더라 이거지. 그리고 have a little possibility of. 자,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have a little possibility. 자, ever becoming a commercial food crops. 자, 상업이 되기 굉장히 어렵다. 왜? They are protected by law. 법으로 어떻게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이다. 자, 여러분 문장에서는 상업적으로 크다 그래서 답이 틀린 거죠. 일치하지 않는 문장이니까. 이해됐어요? 자, 보세요. 자, 조슈아 트리는 are harder. 여기까지요. 자, 먹기에 힘들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용법이야? 부사적 용법이지. 자, today's standard가 뭐라 했어?
오늘날의 기준에 봤을 때 이 문장이지. 그리고 자, have 가집니다. 아주 작은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지. 뭐가 될 가능성이? becoming a commercial food. 자, 상업 음식이 되기는 거의 안 되나요? food crop까지. 되지? Because they are protected by law. 자, 법에 의해서 막아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 됐어? 자, 문법사항들은 특히 없어. 뒷문장에는 앞문장 보니까 뭐가 있어? 자, 여기 despite 품사 뭐라고? 전치사. 이거 when 다음에 분사구문 나왔죠? 그들이 자 removed 되고 어떻게? plant 된다는 거지? ing하고 pp의 문장들 주의하시고. 알겠지?